아나젠 스톰 또는 이제 성장기 폭풍. 한번 성장기 확 지나가고 또 탈모 시기가 한꺼번에 오는 거죠. 근데 이제 안녕하세요. 뉴욕 김진호입니다. 헤어라인 질문 답변 드리는 시간이에요. 첫 번째, 헤어라인 수술 후 5년 이상이 지나도 밀도가 잘 유지될까요? 일반적으로는 잘 유지가 됩니다. 모발이식 수술 결과를 보는 게 거의 이제 10개월에서 12개월, 거의 1년 정도 내외를 이제 그 수술 후 결과로 보는데, 그때 이제 결정이 되죠. 결과가 이제 다 나와서 본 게 결정이 됐는데, 1년, 2년, 3년 지났을 때 이식한 모발만 갑자기 없어지거나 빠지진 않아요. 모발 이식을 할 때 이게 모발마다 다 이제 시간이 다르죠. 휴지기, 성장기, 쉬고 얘는 쉬고 있고 얘는 자라고 이런 거가 다 다른 상황인데 이식한 모발은 한번 다 같이 빠졌다가 다시 자라기 때문에 이게 세팅이 처음에 비슷하게 된다는 거죠. 물론 이 시계가 가는 시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그 모발이 나중에는 결국은 비슷하게 되지만 초창기에는 날 때 한꺼번에 나고 모발 성장이 한 3년 정도 우리가 성장기를 보잖아요. 근데 성장기가 됐을 때 일시적으로 확 빠지는 게 있을 수는 있어요. 그거를 저희가 아나젠 스톰, 성장기 폭풍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. 그렇게 표현하는 의사가 있었어요. 되게 멋있는 표현이죠. 아나젠 스톰 또는 이제 성장기 폭풍. 한번 성장기 확 지나가고 또 탈모 시기가 한꺼번에 오는 거죠. 근데 이제 그런 거 아니고서는 밀도가 잘 유지됩니다. 그것도 그리고 일시적인 현상이고요. 우리가 이식한 모발들은 뒷머리 채취 부위 모발 이제 보통 가장 건강한 옆머리 뒷머리를 이용하는 거니까 탈모에 진짜 완벽하게 보존되는 모발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가장 늦게까지 그리고 가장 저항을 오래 하는 그런 모발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. 그래서 5년 이상이 지나도 뭐 노화에서 조금 다 머리숱이 주는 것 정도는 모르겠지만 이식한 모발만 빠지거나 하진 않는다. 네, 보시면 되겠습니다.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직접 답변드리겠습니다. 긴 내용이나 사진 등을 참고하셔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설명 링크에 있는 저희 네이버 뉴욕 카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.